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바다에 나왔는데요, 이곳에서 제가 바로 해파리를 잡아보려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여름철에 굉장히 덥기 때문에 놀러갈 때 보통 바다에 많이들 가시고 바다에서 해파리 쏘임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 해파리들을 제가 직접 한번 잡아보기도 하고 종류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사실 잡기는 잡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미러운 컨텐츠입니다. 무튼 오늘 바로 바다로 가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야, 자 여러분들, 오늘 날씨도 좋고 한데 오늘 해파리를 사실 제보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 유튜버 분이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해파리가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바로 짜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타이니 보트 님이랑 같이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거 보트 진짜 멋있어요. 보세요 이거. 그 아이언맨 컨셉인가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컨셉만 아이언맨이고요. 네. 근데 해파리가 네. 좀 잘 보이나요? 해파리 예, 올해는 네. 예년에 비해서는 좀 개체수가 적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해파리 보이더라고요. 야, 자 여러분들, 바다에서 놀다가 해파리를 본 적은 많은데 이렇게 해파리를 초점으로 잡으러 간 적은 진짜, 아 저번에 한번 있구나. 노무라 이끼 해파리라고 그 친구는 한번 잡아봤었거든요. 오늘은 좀 작더라도 독성이 좀 있고 한 친구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와야 보여드리죠. 여기 앞에 계신 분은 지금 일주일째 해파리 사냥하러 다니시고 계신데 지금 좀 힘들어 보여요. 죽고 싶어요. 오오 저기에 저기 손으로 계속 찍고 있어요. 제가 저기에 여기 떠요 여기 저게 저 뭐야, 보름달이야 뭐야? 보름도 아닌 것 같은데. 두빛이죠. 보름달 물은 아니고 저건 다른 거예요. 두빛도 아닌데. 두빛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우선은 먹을 수 있는 건 보름달 물밖에 못 드시죠. 네. 뭐 없으시면 저거라도 한번. 아니 제발 낙제. 예. 근데 여러분들 지금 장난식으로 말은 한 거지만 절대로 이게 해파리를 이제 식용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드시면 안 되고요. 어디? 저기 아, 있죠. 저기 있어요. 한 번에 나이스. 어, 이거 특이하다. 이거 두빛 아니에요? 이게 두빛은 아닌데. 네. 머리가 말라? 어, 만지지 마요. 아니, 위에는 괜찮아요. 어. 오, 두빛은 아닌데. 그러니까 두빛은 아닌데. 어, 냄새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아. 롱꼬 냄새 나. 롱꼬 냄새 한다고? 노무라도 아니다. 노무라는 색깔 자체도 다르고 지금 촉수 자체가 잘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처음 해파리 잡았습니다. 이거 동정은 나중에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여러분들 지금 발견을 해서 이렇게 돌았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라인이 이쪽에 제가 좀 독성이 좀 강하다고 생각한 그 해파리가 하나 발견이 됐는데 지금 또 안 보이네요. 이쪽 왼쪽에 더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있어요. 저기 두빛이에요? 같은데요? 그럼 방금 잡은 게 두피신데? 두피신가? 아 근데 네. 위에 촉감이 달라요. 원래 맨들맨들해야 되죠? 네. 아, 어디? 저쪽입니다. 저쪽. 저기 아래로 찍어드리면, 오 힘이 안 된다 한 손으로. 두피 아니네. 두피 아니에요? 네. 이거 방금 잡은 거죠? 방금 잡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이거 뭐지? 자, 두 번째 해파리입니다. 얘도 정확하게 동정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아 더 크네. 훨씬 커요. 와. 야, 여러분들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잡았던 그 해파리는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한 대여섯 마리는 더 봤는데 잡지는 않았고요. 야, 여러분들 이제 다른 해파리 하나 발견했거든요. 저 뒤쪽에 있어요. 저 뒤쪽에 있어 작아가지고 좀 더 뒤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야, 여기 있다. 이거 해파리 맞죠? 이거 해파리 맞지 않아요?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 무슨 해파리지? 해파리 맞아요. 이거는 어? 이거 무슨 해파리죠? 아, 이거는 조각 같아요, 그냥. 아, 완성체가 아니라 그냥 잘려나온 그런 거. 우선은 한 마리 잡았는데 사실 이게 목표종은 아니거든요. 이게 맹독성인지 뭔지 모르겠고, 사실 미런 같은 경우에는 뭐 장수말벌, 뭐 보거 등등 다 먹여봤는데도 죽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독실험 미런 어디까지 먹는지 한번 하려고 하는데, 진짜 와, 타이니 보트 피싱 형님께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보게 되면 네. 우리 부르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또 해수욕장인데 이제 지금은 하루 자고 아침입니다. 아침에 해파리가 출몰 많이 한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가지고 좀 찾으러 왔고요. 좀 다양한 거 보긴 해야 되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이게 원양커튼이라는 해파리인데 있긴 있네요. 이게 독성이 진짜 엄청 강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절대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는데
이게 지금 해수욕장에 떠밀려 있습니다. 떠밀려 왔어요. 아, 와, 나도 이거 해파리 저주 걸린 건가? 지금 딱 밀어 먹이려고 냉장고 넣어놨다 뺐더니 그 촉수가 다 녹아버렸네. 그렇게 다시 양양으로 가게 되었다. 자, 여러분들 결국엔 다시 왔습니다. 야, 여기도 없나 보다. 야, 이것도 해파리인 줄 알았다. 이게 비닐장갑이 진짜 비슷해요. 아, 근데 왜 모양이 좀 특이하네. 진짜 열심히 찾고 있는데 해파리가 안 보여요. 아, 호또방님이 지금 11차라고 하시는데 저도 지금 2일차로 변했거든요. 이거 3일차가 제발 안 되길. 자, 여러분들 지금 없어서 다른 포인트 왔는데. 뭐야, 왜 아직 안 갔어? 아, 나도 찍고 가려고 이제. 아, 진짜? 갈게, 안녕. 어, 우리 내일 배 타잖아. 배 타서 잡자. 그럼 3일차고 나 11일차? 데려 갔네. 여기 얘네가 물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와, 이거 맛있겠다. 우와, 이거 맛있겠는데? 저거 한 마리 챙겨놓을까요? 저도 요거 촉수를 가져가야 돼서. 야, 이게 해파리 밭입니다. 해파리 밭. 근데 이게 네. 저희는 찾는 건데 거민분들은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 해파리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이 그물에 끼면은 굉장히 고생도 많고. 아, 그러면 촉수 챙기면 되죠. 이게 촉수인가요? 네, 저게 촉수. 오, 저는 이런 거 두툼한 거 있죠. 오, 맛있어 보인다. 야, 들어가. 빵님 오늘 뷔페네. 여기 맛있는 고사리, 여기 뭐 여러 가지 있네요.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촉수가 손에 닿기만 해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게 좀 높긴 했는데 아주 맛있어 보이네. 어유, 탱탱한 거 봐라. 어유, 수영아. 아, 이거 따갑네. 야, 충분하게 이렇게 물로 헹궈줘야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거 바닷물이고요. 만약에 해파리 쏘였을 때는 바닷물로 충분히 헹궈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긁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저는 살짝 이게 한 방울 튀었는데 따가워요, 한 방울. 자, 여러분들 드디어 해파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미럼을 제가 일주일 전쯤에 데려왔는데 이거 촬영하느라 미럼이 좀 오래 지나서 번데기 되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여기 이쪽은 이제 갓 부분, 머리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약간 보이시는 부분이 촉수 부분입니다. 이 머리 쪽에는 이제 자폭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도 괜찮긴 하지만 개체들마다 또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이 자폭기관에 있는 게 묻어서 또 묻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 오늘 미럼에게는 이 촉수 부분을, 이 촉수 부분만 잘라서 먹일 겁니다. 이게 묻어보니까 방울만 묻어도 굉장히 따끔거리고 아픕니다. 드디어 감격의 순간입니다. 한번 먹여볼게요. 이게 독해파리예요, 독해파리. 독이 있는 해파리. 자, 젤리 같은 이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참고로 우리 미럼 친구들은요, 원치 챌린지랑 뭐 매운 거, 뭐 청양고추 뭐 등등 해서 취두부는 결국 실패를 했는데 웬만하면 다 먹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바다 생물이다 보니까 물 자체도 아마 소금기가 좀 있을 거고, 곤충들은 소금기 있는 거 먹으면 보통 좀 좋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어, 뭐야? 먹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먹는 거죠? 이게 먹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지금 안 움직이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번데기가 되기 위해서 현재 전용 상태여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고요. 옆에 번데기 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네요. 와, 야, 살아있는 애들은 냄새 맡고 온다. 얘네 독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 같은데? 우선은 제가 이 상태로 좀 시간 지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와, 너네 그 독 신경 안 쓰는구나. 자포 그거. 자, 여기서 해드리고 싶은 말은요, 우리나라에 이제 해수욕장 가면은 해파리 떠밀려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바지 입고 막 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물속에 있는 생물들 조금씩 보시면서 좀 유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찾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수온 상승해가지고 보통 해파리들이 초심 25m에서 20m권에 굉장히 많이 모여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해파리를 굉장히 맛있게 얌얌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대다수 발견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끝에 부분 보면은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냥 수분기 있어서 우선은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제가 한 반나절 정도 한번 지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결과입니다. 짜잔. 와우.
자, 여러분들 이제 해파리를 넣은 지 한 반나절 조금 더 지났거든요. 아, 근데 번데기 엄청 많이 생겼네. 그러니까 해파리를 먹고 이제 그 소금물을 먹고도 이 수분을 삼아서 지금 번데기가 된 거거든요. 결론은 해파리를 먹어도 미럼은 뭐 끄떡 없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대단한 녀석들입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미럼 컨텐츠 여러분들 보시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